와, 700씩 박히네. 자, 오늘의 뉴메타는요, 바로 무한의 대검이 이제 신화템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를 신화템으로 가는 초극딜 치명타 자르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글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볼픽 박아버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 얘네도 봐도는데 탑으로 가보러 가겠지. 자르반이 이 둘을 어떻게 버티지? 버틸 거면 도란 방패가 맞았지. 나도 라인이 이딴 식으로 돼버릴 줄은 몰랐지. 아니, 야, 탑은 왜 줬어? 레전드인데? 더블킬을 줬다고? 잡자, 표현아. 양호! 양호! 그렇지! 내가 또 보물사냥꾼이야? 이러면은 또 나쁘지 않거든? 두 명 상대 아니니까. 제리야, 실망이야. 미드 서포트로 전향한다. 뭐라고? 밀리오야, 미드 서포트로 전향을 한다고? 아찔하구만 이거. 제발 그냥 바텀 가줘. 너의 의지 받아들이겠다. 아, 이거 퀵 피했어야 되는데. 아, 뒤지기 아프구나. 근데 진짜 이거 맞기 시작하네. 뭐야, 이거 내가 원딜이 된 거야 이거 이러면? 아니, 힐이 나쁘진 않아. 내가 레벨이 6이 굉장히 빨리 될 수 있었거든? 이렇게 되면 또 그게 아니게 되는데? 이제 꺼서 줄 수 없는 건가? 리퍼야. 화나게 하지 말자. 나 화나. 나 화나, 너 더 들어와? 더 와줘. 너 이거 내 원콤이다. 맞지? 이 신용이 오는 건 변수야. 그래도 잡았지?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프닝 때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뉴메타를 한 이유, 이 공격력을 오지게 올리면 뭐가 좋냐 자르반이, 바로 AD 개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냥 공격력이 아니라 추가 AD긴 한데 140, 180 미쳤죠. 이 정도의 AD 개수 갖고 있는 챔피언이 많이 없어요. 근데 무한의 대검 신화 시너지가 뭐다? 공격력 증가다. 이거 그냥 난전 메타로 가는 거야. 계속 난전 메타로 가서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간다. 아니, 그러면 오히려 난 좋아. 나도 킬 먹으면 겁나 세거든. 리신만 아니었으면 진짜 깔끔한 그거였는데. 오케이, 좋아. 전멸 뺐잖아. 이거야, 무한으로 들어가는 거야 진짜로. 실드 한번 뻥여주고 따시고요, 가시고요. 안 놓친다니까. 손 풀려버렸잖아 벌써. 손 풀리고 뇌 풀리고 다 풀렸잖아 지금. 허리띠는 안 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 뷔페 사장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제가 허리띠 푸는 거. 크, 지렸다. 그냥 깡깡깡 포탑 야무지게 먹고 갑니다. 아, 저 형 가겠는데. 잠, 리신형이 간다고요. 에, 리신형이. 어차피 나 마나 없어서 애매하거든. 이거 탄다. 이거 탄다.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어, 제라스까지 따버려. 어, 야, 잠깐만. 자, 자, 발이 묶여. 됐어. 어, 네 발이 묶였어. 가시고요. 폭딜이라니까 지금 이거 파괴적입니다. 자, 그리고 자르반 같은 경우는 패시브에 뭐다? 상대를 때렸을 때 형제 체력 해당하는 물리피를 또 추가로 주기 때문에 그냥 뭐 딜이. 어우, 지금 큐딜 봐.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만화가 많이 없네. 정수를 2코어로 가야겠는데요? 어쩔 수가 없다. 어차피 이거 평타 쓰잖아요? 이런 원딜도 없습니다. 어쩌다 내가 원딜이 됐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뭐를 상상했냐면, 정글을 하려고 했는데 정글이 뺏겼어. 그래서 어, 탑으로 간다. 탑으로 갈라 했는데 바텀 듀오가 갑자기 탑으로 가는데, 근데 갑자기 밀리오가 제리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지가 또 바텀으로 와. 그래서 제가 원딜이 됐다 이 말이지. 뭐지? 어? 각을 줬는데? 전멸 뺑 개꿀. 응, 버틸만하네. 이 정도면 경락 마사지죠. 리신 온다. 이게 또 내가 와드 박아서 된 거잖아, 그죠? 밀리오가 박았네. 그냥. 야, 살렸다잉. 어? 어? 내가 못 살았네. 탈론이? 탈론이 잡으면 돼. 그렇지. 그거까지? 기모 찔러면서 기모 찍지. 우리 팀워크가 개판 5분 전인데 은근 되네. 사연이 많은 게임이긴 한데 이런 게 또 인생도 원래 사연이 많을수록 재밌어요. 탑 한번 갈게요. 야, 이거 괴물.
레벨이 11이야? 아니 잠깐만 아칼리 형, 형 체력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잡지? 둘 다 죽는 각 나왔는데? 이건 뭐야? 미드에서 왜 죽어 갑자기? 제리 형? 제리 형? 아 제리 형 상태가 제일 심각하긴 하구나. 탑은 왜 아무도 안 지키는 거야? 제리가 미드를 와서? 야스 기가 막힌 팀워크. 이건 뭐야? 밖에다가 어? 두 개를 깔아놨네? 이것도 레전드네. 레전드가 여러 번 나와. 어, 잘났어요. 어딜 가? 제리야 키를 이걸 뺏어버리네? 날강도 이것들이! 가자. 아칼리 체력이 불안불안한데요. 딜이 세네. 죽더라도 이 정도면 어? 내가 살릴게. 어? 와 이게? 갓? 갓? 겁나 세죠? 한 대 한 대 말 안 되죠? 강냉이 나가요? 이거 한 대씩 맞으면 미드 한번 찌르자. 와 서렌? 아니 이 게임은 어떻게 서렌 치냐 얘네는 또? 한 판 더! 자 이번엔 드디어 정글로 왔습니다. 드디어 정글로 와가지고 보물사냥꾼 덕도 좀 보고 어? 아이씨 무슨 게임이다 이 뭐야 이 코리아. 아니 강타가 없잖아 정글로 가지. 내 입맛을 놀란다고. 에? 어? 뭐고? 칼리스타가 탑이야? 그럼 가래는? 어? 예예 정글 근데 뭐가? 시즌2야? 유로메타가 사라졌나? 근데 이게 롤이긴 해. 이게 제일 재밌어요. 어, 난 이런 롤을 사랑해. 이런 혼돈이 있는 게 진짜 재미지. 잡았네요. 주님 한 놈 먼저 갑니다. 그렇지. 이 투미드가 됐네요 여기는. 와 미드 많이 빡세하네. 잠깐만. 아유 정신이 너무 없어. 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게임이 단 하나도 없으니까 저도 머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어떡하냐? 이게 진짜로 맞는데. 어? 아씨 못 맞췄다. 야 미드 나갔어. 어? 어 미드 언제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겠지? 야스 돌아왔다 믿고 있었어. 사실 믿지는 않았는데 미웠지. 야, 꼭 잡고 싶은데. 나이스. 몇 번을 주는 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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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렇게 된 건 이거밖에 없다. 가자 잡자 랭턴 형 가자. 그래 내가 잡아버릴게. 이거 라인전을 빨리 탑을 끝내버리고 랭랭톤이 바텀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방법이야. 블루까지 이게 라인 자르반 했을 때는 마나가 많이 부족했는데 확실히 이게 정글을 하니까 블루 때문에 괜찮긴 하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 어? 가렌도 왔네. 나 스킬 없는데 되나? 될지도?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아 미안. 아 스킬 잘못 썼다. 뭐 슬로우는 있어? 어 뭐야 이거 지가 알아서 죽으러 가네? 뭐하는 거야? 냥냥 좋았어. 자 이제 나옵니다. 무대 가고 치명타 하나 또 올릴게요. 용도 먹어줘야지. 할 것이 많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제 상황이 뭐냐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상대평가는 상대보다 정글링을 잘 돌고 오브젝트 잘 챙겨 뭔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이런데 아예 정글이 없어버리니까 절대평가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이거 있고 저거 있는데 왜 안 챙겼나요?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넌 도망 안 간 걸 후회하는 거야. 나이스 칼리스타가. 어? 좋아. 어우 저 말아서 질 것 같은데. 어 뭐야? 보고. 우와 지렸고 이것이 무한. 아니고 무한 자르반. 다음 템은 진수가자 그냥. 가고 방금 치명타 터지니까 그냥 말 안 되거든요. 와 700씩 박히네. 아 이게 패시브 터질 때 그거에까지 치명타가 터지니까 그러네. 슬로우 여기?
좀 슬로우? 어, 궁도 있다. 가레나. 궁은 안 쓸게. 아깝다, 야. 여기! 어! 어, 야, 대참선 할 뻔. 내가 다 같이 죽일 뻔 했네, 내 손으로. 하고 공격력 240 돌파 좋습니다. Q 데미지 500바퀴고요. 궁극기 500. 네. 아씨, 이게 롤의 편 실태? 이렇게 끝나? 자, 딜량 보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 암살자들은 아시겠지만은 폭딜을 넣기 때문에 딜이 그렇게 막 높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폭딜로 상대를 압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